이 안에 총 22kg까지 물건을 담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수병이 총 40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거 다 넣으면 20kg거든요. 아, 여기까지 20kg이에요. 20kg. 오, 짱짱한데요. 대박. 오, 너무 짱짱한데? 대박. 어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구 파트너 뉴욕걸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페피들의 리유저블 백, 바쿠팩을 잔뜩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양한 바쿠를 저렴하게 사는 방법, 플러스 사이즈별 리뷰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바쿠는 모두 미국 바쿠 공홈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최근에 마침 세일을 하길래 제가 욕심내서 잔뜩 구매를 해봤어요. 바쿠백이 원사이즈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장 작은 사이즈인 베이비 바쿠는 5불대에, 또 스탠다드 바쿠는 7부, 빅 바쿠는 9불대에 모두 10불 미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진정한 가성비백으로 인정합니다. 네, 국내가의 절반으로 구매한 바쿠, 이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쿠백은 리유저블 백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가격도 매우 착한 편에 속하는 브랜드예요. 창립자인 에밀리 슈기하라가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으면서도 예쁜 리유저블 백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바쿠하면 화려한 색감과 반복되고 화려한 패턴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소재까지 가벼워서 그런지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들고 다니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자, 외국에서 유명인들은 물론이고 또 국내 연예인들이 바쿠백을 들고 있는 모습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김희애 씨가 혼자 여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들고 나올 만큼 일상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으로 유명합니다. 아니, 도대체 바쿠백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시장 가방을 직구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바쿠백의 장점을 세 가지로 압축해보자면, 첫째, 휴대성이 매우 좋습니다. 얇고 가벼운 소재라서 이렇게 꼬깃꼬깃 잘 접히고요. 또 같이 주는 파우치가 있어서 가방에 하나씩 쏙 넣고 다니면 혼자 막 펴지지도 않고 갑자기 필요할 때 쓰기가 좋아요. 네,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바쿠의 리유저블 백은 립스탑 나일론이라는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원단이 보기보다 정말 튼튼하고 텐트나 의류에도 사용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바쿠백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튼튼하니까 잘 찢어지지도 않고 물건도 굉장히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총 22kg까지 물건을 담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축성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튼튼하기 때문에 물건을 마구잡이로 담아 다니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리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좀 안성맞춤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바쿠만의 매력적인 디자인이죠. 너무 예쁘잖아요. 가장 많이 사랑해주시는 바쿠 스마일부터 시원한 여름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번 신상 패턴까지, 이 다채로운 색감과 화려한 프린팅은 자연을 베이스로 디자인한 듯한 우리 일상에 가까이 접한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이렇게 다양해서 모으는 재미까지 있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장난기 있는 귀여운 매력을 담은 그런 디자인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쿠의 감성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쿠의 공식 인스타 계정에서 다양한 착샷이라든지 디자인을 많이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즈 리뷰를 해보기 전에, 아까 제가 사이즈 상관없이 약 22kg까지 휴대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인지 여기 앞에 준비되어 있는 생수병을 마구마구 넣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총 40병의 생수인데 하나, 둘, 지금 10개 넣었거든요.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직은 짱짱해요. 계속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수병이 총 40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거 다 넣으면 20kg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20개를 넣었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오, 짱짱해요. 아직 괜찮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즈는 빅사이즈입니다. 빅사이즈. 아, 여기까지 20kg이에요. 20kg. 오, 짱짱한데요.
다시 들어볼게요. 헛! 대박. 너무 짭짤한데? 대박. 어머. 여러분, 짱짱하죠? 시장 가방 플러스 여행 가방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 바쿠가 튼튼하다는 것도 확인했으니까 사이즈별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바쿠 리유저블 백은 베이비, 스탠다드, 그리고 빅 총 3가지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사이즈 모두 구매했는데요. 각자 쓸 일이 생기더라고요. 베이비 사이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베이비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넣어볼게요, 하나씩. 쿠션. 쿠션부터 뭐 틴트. 우리 여성분들 특히 챙길 거 많잖아요. 뭐 스프레이라던가. 뭐 이렇게까지만 넣어도 충분히 이렇게 매실 수가 있거든요. 괜찮죠? 예쁘죠? 요거는 특히 데일리 에코백으로 추천을 많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가장 잘 나가는 사이즈,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인 스탠다드입니다. 빅 스마일. 이거 너무 예쁘죠? 자, 이 방금 보여드린 베이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뭐 스탠다드 사이즈는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옷이나 물건, 웬만한 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비상 식량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차곡. 스탠다드는 확실히 사이즈가 커서 뭐 시장 바구니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짜잔! 손잡이 부분이 베이비보다 조금 더 여유로워서 어깨에 메고 다니시기에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피크닉이나 나들이 가실 때 또는 시장 가실 때 도시락이나 뭐 돗자리까지 같이 챙겨 다니시기에 사이즈가 너무 좋으니까 이 스탠다드 사이즈도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까 보셨죠? 생수통 담는 거 사이즈가 대단합니다. 짜잔! 저는 이 빅 사이즈는 왜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처럼 창고형 마트를 가실 때 너무 추천드려요. 특히 이케아 같은 데 가실 때. 왜 이케아 같은 데 배송시키기엔 너무 작고 근데 또 들고 다니기에는 좀 애매하다 하시는 것들은 이 바쿠백 빅 사이즈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도 한번 물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빅스마일에 넣었던 이 스탠다드 사이즈에서 옮겨 담아보도록 할게요. 생수병이 총 40개 들어갔거든요? 40개? 그러면 뭐 충분하죠. 굳이 보여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빅사이즈 패턴은 이번 신상입니다. 여름에 딱 어울리는 시원한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아우, 너무 충분해요. 안쪽 공간이 아직도 널널합니다. 왜 트레이더스나 이런 코스트코에서 주는 가방들은 안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트렌디하게 딱 외적으로 보셨을 때는 시장 가방이라고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리고 아까 22kg은 그냥 거뜬히 견디는 거 보셨죠? 확실히 튼튼하면서도 내 스타일이랑 트렌드까지 챙기실 수 있는 지금 보시는 거 빅사이즈입니다. 자, 보부상 중에서도 나는 진짜 찐 보부상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빅사이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바쿠 리유저블 백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 가지 사이즈를 다 비교해봤어요. 바쿠가 왜 인기가 있는지, 왜 사이즈별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감이 오시나요? 네, 바쿠는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국내에 없거나 품절된 패턴 또 사이즈들이 너무 많아서 미국 공홈에 재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절반 값에 구매할 수 있는데 바쿠도 직구가 정답이겠죠. 바쿠백 직구할 때는 배대지 뉴욕걸즈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신규 가입 시에는 배송비 쿠폰도 11장 드리고 있으니까 꼭 사용해 보세요.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뉴욕걸즈는 다음 직구템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 Thank you.